안녕하세요. 하피TV입니다. 저는 유럽 최대 홈쇼트쇼인 ISE 2024 현장에 와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현지에서 국내 독점으로 전해드리는 ISE 2024 뉴스 지금부터 소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홀3 메인 홀부터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홀3 메인 홀인데요. 여기에는 지금 보시는 마이크로 LED 유명한 업체죠. 플라나부터 삼성, LG와 같은 이제 기업들이 이 부스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한번 소개드리도록 할게요. 하시죠. 자, 여기는 마이크로 LED를 자 하나하나가 튀어나오고 들어가도록 LG에서 네 지금 구조물을 준비했네요. 너무 멋있네요. 네. 마이크로 LED의 모듈을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건, 아, 정말 대단한 거. 와, 끝내주네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카메라를 촬영하시면서 보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구조물을 시작으로 LG전자의 ISE 부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에스큐에서. 자, LG전자 ISE 부스는 이번에 업무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에 좀 더 힘을 많이 실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CES에서 선보였던 뭐 최신 OLED TV라든가 이런 제품군들은 전시가 안 됐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LG는 투명 OLED를 가장 먼저 선점했기 때문에 경쟁사 삼성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OLED, 지금 투명 OLED를 가지고 이제 전개를 한지 시장을 전개한 지가 제법 시간이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투명 OLED 패널을 통해서 시계를 패션 매장에서 이렇게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떤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왼쪽에는 스트레치 TV 32:9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사이니지 디스플레이고요. 이쪽은 가방 매장에서 실제 패션 매장에서 쓸 수 있는 이런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서 지금 뭐 임원분들 설명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자, 여기는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실제 가방은 뒤에 있는데 앞에 인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다른 부스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여전히 사람이 많네요. 지금 VIP가 오셨는지 너무 사람이 많아서 이제 먼저 지나쪽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LG전자가 전개하는 이제 상업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들. 여기는 키오스크고요. 이쪽으로 오시죠. 자, 이곳은 투명 OLED 사이니지입니다. 30인치 모델이고요. 이거 굉장히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고, 이쪽을 보시면 여기는 이제 카페나 식료품점에서 쓸 수 있는 투명 OLED.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터치를 통해서 관련 영양 정보를 표시하고요. 이런 정보는 참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는 병원용 사이니지 디스플레이를 전시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호텔에서 쓸 수 있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무료 TV를 볼 수 있는 LG 채널이라는 솔루션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호텔 같은 경우에는 호텔에서 흔히 이제 케이블 TV를 통해서 전 세계의 방송을 소개하게 되는데, 이러면 케이블 TV 방송료가 너무 비싸고 화질도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데 LG 채널을 쓰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에는 LG 매그니트 가정용 마이크로 LED 디스플레이를 전시를 하고 있는데, LG전자가 북미 지역에서는 뱅앤올룹슨과 같이 콜라보를 해서 시장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뱅앤올룹슨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뱅앤올룹슨 스피커랑 같이 전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영상은 칼레이드스케이프라고 하는 영화 서버를 통해서 영화를 재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매그니트 모델이 참 특별한 거는 일반 LCD TV처럼 일체형 프레임에다가 스탠드까지 장착한 모델이라는 점이 특이할 만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는 제가 한 키가 181 정도 되니까 한 136인치 정도 되는 모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LG 매그니트는 이렇게 전세적으로 판매 중인데 국내에서도 사실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높은 가격 때문에 국내 판매점을 제대로 찾지 못해서 적극적인 판매 영업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제품 가격만 해도 경쟁사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좀 더 가격을 낮추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나서야 LG 매그니트가 좀 존재감이 있는 브랜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보시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디지털 액자처럼 쓸 수 있는 LG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쪽으로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패널 프레임을 액자처럼 분리형으로, 이렇게 실버도 있지만 화이트 프레임, 우드 프레임으로 되어 있어서
떼내서 교체하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 컨셉 자체는 삼성의 더 프레임이 먼저 시도했던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쪽도 보시겠습니다. LED 디스플레이로 요즘 가장 많이 설치하는 곳은 XR 스튜디오. 배경을 LED 디스플레이로 두고 촬영하는 XR 스튜디오에서 LED 디스플레이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 컨셉의 부스예요. 자, 이쪽으로 가시죠. 자, 여기는 LG 매그니트로 꾸며진 상황실 디스플레이, 업무용 디스플레이 공간입니다. 교통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른 부스 가시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LG 매그니트 부스입니다. 그런데 여기 좀 재미있는 거는 LG 매그니트가 이렇게 바퀴가 달린 스탠드 타입으로 전시를 했다는 점이에요. 한번 설치하고 나오면 거대한 디스플레이를 옮기기가 굉장히 중국분들이 계속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열심히 저기 보세요. 열심히 사진도 찍고 특기할 만한 점은 여기 이렇게 스탠드에 바퀴가 달려서 이동해서 쓸 수 있다는 점. 이게 참 특기할 만하고요. 그리고 이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쪽은 171인치 모델인데요. 이 제품도 이렇게 거대한 스탠드에 바퀴를 달아서 이동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게 특기할 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환경에서 쓸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이 뭐 중국 기업이라든가 다른 후발주자에 비해서 LG가 앞서 있다. 이렇게 좀 과시하는 부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곳은 LG XR 스튜디오를 실제 영화 제작 스튜디오인 것처럼 이렇게 무빙 카메라 그리고 편집 시스템을 함께 꾸민 공간입니다. 레드와 아리의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영화 스튜디오처럼 꾸며놓았네요. 이렇게 무빙 카메라 시스템 정말 멋지죠. 실제로 보니까 네, 바닥에도 LED 디스플레이를 꾸며서 자, 저기 보시면 한 분이 올라가 계시죠. 저렇게 합성된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자, 여기는 투명 OLED를 통해서 바를 구현한 공간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투명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메뉴도 설명을 하고 있고 저 뒤편에 바를 한번 보여주세요. 바에는 이렇게 술이 뒤에 있지만 앞에 뭐 해피아워라든가 이런 것을 공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국내 독점으로 전해드린 하피TV의 ISC 2024 뉴스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